하나 봅니다. 28번. 우리 그 제가 알고 있는 학원 바로미터입니다. 신을 주공 아파트가 이게 4억 7,600에 3억 400 되었어요. 자, 잘 보세요. 돈 벌 수 있는 기회니까. 3억 400인데 낙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자, 이때 여러분들이 이게 이제 경민호죠. 성산구 신을 통해 자 우리 재건축 아파트 이 5층짜리 아파트거든요. 요럴 때는 이 땅을 계산하지 마시고 항시 건물을 따집니다. 건물 아시겠어요? 그래서 보통 부르기를 제일 작은 게 13평이랍니다. 13평 그래 불러 부르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있는데 여러분들 잘 모르면 이랍니다. 3억 8천 요 들어가면 이제 코피 트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근데 떨어졌죠. 그럼 이때 왜 안 사고 왜 떨어졌냐? 이게 이제 관건입니다. 이게 요 보면은 다 이까지 파악을 해야 돼. 요 이제 물 쓰라서 다 파악이 되는데 본건은 재건축 안에 건물인데 작년 8월 달에 관리 처분계 인가가 고시돼서 조합원 입주권을 30평 72A형 B타입을 대상으로 감정평가했다. 이제 감사 알아가는 거죠. 알아가지고 이게 13평인데 30평이 되는구나 알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의 사실조에 의하면은 이 사건의 채무자 소유자는 신을 2주택 재건축 정비사업자 조합원이고 매수인의 조합원의 지위를 뭐라고 승계한다 못한다? 승계 취득할 수 있고 그죠? 승계 취득 시 매수인의 분담금은 감정평가상 3억 6,300 정도로 예상된다. 자, 이야기는요. 정확한 동호수는 이제 다음 달에 지금 이제 할 겁니다. 추첨하면 AB 타입에서 이제 뭐 나오겠죠. 정확하게 입주권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반기에 다음 달에 할 거다. 그죠? 근데 추첨 후에 분양 계약을 지가 체결을 안 하면은 미체결하면은 현금 청산 대상이다. 그럼 현금 청산 대상은 얼마 받느냐? 이것도 중요한 거죠. 나머지는 뭐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보통 보면은 중개업소 가보면은 이런 표가 있어요. 예, 관리 처분 계획 수리한 요 표를 얻어야 이제 답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내가 찾아보니까 그게 13평짜리인데 이게 종전 자산이 3억 1100에 이렇게 감정이 됐는데 비례율 크는 것은 이게 1500세대인데 1519세대가 세대가 몇 세대 안, 증가 안 되죠? 증가가 작으니까 그냥 100%입니다. 100%. 100%에서 그대로 끌고 갑니다. 이게 권리가액입니다. 알겠죠? 권리가액이 3억 1100이고, 그 다음에 분양은 72, 이게 30평짜리거든요. 30평짜리 두 개 중에 하나. 그 나중에 분양 가격은 6억 7천인데, 모자란 금액이 이제 분담금의 추산, 분담금 한 3억 7천 더 넣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요거를 이제 사면은 얼마쯤 주고 사야 되느냐, 이게 관건입니다. 요 관건은, 요거를 얼마 주고 사야 되느냐. 그것도 저도 잘 모르겠어요. 몰라서 전화를 했더니, 여기 보니까 전화했더니 한 3억 5천. 이주비 대출은 이제 권리가액의 60%, 1억 8천 정도 되는데, 이주비 대출을 없는 거, 신청 안 한 거는 3억 5천. 신청된 거는 한 3억 7천에 지금 매매를 하고 있대요. 계약서 쓰고 있대요. 그래서 이런 거는 중개업소에 물어봐야 그것도 중개업소도 한 20명 있으면은 이 뭐랄까 이 재건축만 또 전담하는 중개사가 있어요. 한 3-4명 정도는 그거 물어보면 잘 압니다. 내용을 더 그러면 이제 이런 표도 얻을 수 있고 여러분이 물어보면 이런 거 알아줍니다. 내가 물어보면 알아줍니다. 그래서 이런 표를 보고 이제 그러면 3억 5천이다. 3억 그러니까 지금 이건 이주비 대출이 없는 거니까 한 3억 5천 보면 되는데 또 취득세 또 물어야 되겠죠. 취득세는 물어야 되고 이제 또 기회비용도 계산이 되고 우리는 한 3억 한 2-3천 정도 낙찰이 되면은 뭐 취득세 물고 한 2-3천만 원 버리고 빠지면 되겠나 그러면 됩니다. 그죠? 중개업소 사는 것보다는 싸죠. 3억 2천 사면 한 3천만 싸게 사는 겁니다. 산다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오고요. 이거 보면은 이런 거예요. 감정평가 목적, 경매 감정은, 자, 이런,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이제 10억에 사자 그러면은 경매는 11억, 은행 가면은 담보할 때는 8억 5천, 그 다음에 현금 청산하면은 11억 12억, 현금 청산하면은 11억 12억 하는 이야기는 아마 이런 것 같아요. 현금 청산하면은 요소 좀 더 받는 것 같아요. 요소 보통 한 10% 정도 붙이면 되거나 내 느낌에 그랬습니다. 그럼 경청산 만족 금액이죠? 맞습니다. 4억 한 5억 정도. 5억 정도? 5억 정도 되죠. 하여튼 그렇고, 그 다음에 보상할 때는 한 12억. 자, 요 표를 잘 기억하세요. 현금 청산할 때는 10억 1억에서 12억. 종전자산 가액이 9억이라면은 11억, 12억 가야 되는데 지금 아파트가 잘 오를 때는 이렇게 되는데 잘 안 오를 때는 뭐 한 10억으로 간다. 이리 간다면. 이해가죠? 그리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한 게 아니고 이 전문적으로 감정 평가한 사람이 만드는 겁니다. 그럼 왼쪽 거는 이런 거예요. 13평형인데 30평형으로 이렇게 분양이 된 거는 매가 3억 8천이고 1억 8,600 승계 조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여기는 이제 이런 경우죠. 이게 이제 이게 13평짜리거든요. 이게요. 이게 이제 13평짜리 39.7. 13평짜리네. 제일 작은 거입니다. 요거 3억 1,100인데 3억 1,100인데 요거를 지금 13평형짜리인데 30평으로 일단 이야기된 거는 3억 8천 정도 이주비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3억 8천. 승계 안 하면은 3억 한 5천 정도. 막 이렇게 보는가 봐. 지금 승계 안 한 거니까 3억 5천, 6천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회비용 빼내 조금 더 낮게 봐야 되겠죠. 봐야 되겠다. 보십니다. 자, 29번은 이 신을 중 어디까지 가야 되나 그러면요. 쭉 해서 추진이 조합을 설립됐고요. 요거 해갖고 지금 요게 작년에 된 거예요. 작년에. 작년에 된 거고, 지금 다음 달에, 지금 신을 준공하면 담을 다 써놨어요. 내물을 부산하고, 지금 다 나갔습니다. 내물에 이제 5,000부터 시작 다 부산낸다고 지금 이제 2주 철거하면서 이제 동호수 추첨을. 이게 이제 입주권. 이제, 그럼 바로 착공되죠. 착공되고 한 2년 뒤에 막 입주합니다. 입주권이. 자, 요 정도가 있다 하면 됩니다. 자, 30번. 서울 거주 부부가, 주부가 입찰할 예정이다. 이 팔립 있네. 2억 1,700에. 자, 근데 보통 보면은, 이 농지정 내라, 이게 이야기가 많아요. 농지정. 주택인데, 22-2363. 22-2363. 이 주택에 농지정을 내라, 주택에. 이 팔린 거라, 이거 아닌데. 자, 여기 봅니다. 충북 계산군의 땅이 1200평. 2억 1700에 9명 들어왔네. 그죠? 많이 들어왔다, 그죠? 많이 들어왔네. 집도 좋네, 그죠? 집도, 뭐, 그런 대로. 뭐, 계안 쪽이죠? 뭐 계안 씁니다. 땅이 몇 평이라고요? 1200평. 크네. 그런데 문제는 이 답이 두 개 있습니다. 답이. 답이 두 개 있는데, 여기에 건물이 있으면 좀 시끄럽죠? 그죠? 건물이 아마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래서 이게, 건물이 있으면은 항시, 농증을 내라. 이 말이야. 미제출 시 보증금 몰수 농지법 등 개정으로 농지증 발급 기한이 연장되었으므로 소관 행정기관에 농지증명의 발급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입찰을 해라. 알겠어요? 미리 하고. 만약에 기간이 짧으면은 이게, 보니까 너무 짧더라. 이게 3월 8일 받았는데 매각 결정이 3월 20일 한게 아마 중간에 서류 넣는 것 같다. 매각 결정기를 연기해달라고. 그죠? 이 관의 그자는 14일 걸리거든요. 그것 때문에 연기해달라서 연기를 쉬게 됩니다. 쉬고 그 이전에 내면 되겠다. 이런다. 뭐 잘, 낙찰 잘된것 같아요. 2억 1,700에 낙찰했네. 9명 붙은 거 본 게네. 뭐 좋다. 이 말이죠.